준비됐다고요? 네, 만나게 다녀와요.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찬양할 거예요. 친구 하고 싶어. 괜찮아. 서운이는 다 보고. 온 땅이요. 다들 잘 알죠? 그렇죠? 아, 잘 안다고요? 잘 안다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주고 노래하네 속병
네, 앉아서 찬양할게요. 더 원안에 찬양할 거예요. 이제는 율동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찬양할 건데요. 그 전에 손을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볼까요? 아니면 손을 올려도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갔다 와봤어요? 선생님은요 2주 전에 벚꽃놀이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 시간이 됐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 함께 이제 손 모아서 기도드려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예배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또 게으른 적이 있었는지 욕심과 시기가 있었는지 뒤돌아보면서 저희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선의 전도사님께 영육관의 강건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유년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이 모든 것 하나님 주께만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오늘은 되게 짧네요. 3절밖에 안 되네. 그죠?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기로 해요. 마태 7 chapter 24-27. So 보세요. 세 절이에요. 딱 세 절 집중해요. 우리 사탄마귀 틈 타지 않도록 우리 집중해서 알았죠? 네. 선생님 시작할게요. 시작.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우리 반갑게 또 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전도사님! 너무 약해요. 전도사님 다시 한번 네.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렸어요. 그러면 귀를 쫑긋 하면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요. 자, 우리 오늘은 모래와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금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낭독해주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쉽게 가르쳐준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쉽게 가르쳐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PPT 다음 장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더 듣고 싶어요. 더 들려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음 장에 보면요. 예,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한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짓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넓고 튼튼하고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콕콕 하면서 바위 위에 구멍을 내서 집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아주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바위 위에 아주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두 명이 살고 있다고 했죠? 또 한 사람도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푹푹 기둥도 쉽게 쉽게 바뀌고 너무너무 쉽게 쉽게 집이 잘 지었어요. 대충 대충 설렁설렁 집이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은 모두 겉보기에 멋지고 크고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르르 쿵쿵쿵쿵 쾅쾅쾅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큰 빗방울이 땅에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금방 길거리가 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이 강한 바람과 길거리에 강한 넘쳐나는 물들이 이 바위 위에 지은 집에도 덮쳤어요. 그런데 이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바위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물살이 이 집을 철썩 철썩 쳐도 이 집은 거뜬 없었어요. 이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이 있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의 집은 어떨까요?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 삐그덕 비가 오니까 그만 모래가 물을 흡수해서 모래가 이렇게 물에 흘려가면서 그 집은 그만 우르르 쾅쾅 무너지고 말았어요. 모래 위에 집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이 맞아요. 튼튼하게 지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대충대충 쉽게 쉽게 설렁설렁 지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일고 홍수가 나자 그 집은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 자 우리 다음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서 큰 비가 내리자마자 집이 무너져버린 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홍수가 나도 튼튼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음 장에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대요?
맞아요. 서훈이가 말한 대로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대요. 이렇게 바위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대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자 집이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에, 맞아요. 우리 친구들 튼튼한 바위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얘들아. 여기 집이 있어요. 이 집은 튼튼한 믿음이라는 돌 위에 지어진 아주아주 튼튼한 집이에요. 이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을 한 장 쌓고 또 찬양의 벽돌로 한 장을 쌓아서 집을 만들고 또 기도의 벽돌을 쌓아서 집을 한 장 쌓아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행위 구제를 통해서 이 벽돌을 쌓아 집을 한 장 한 장 완성을 했을 때 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강한 바람이 어떠한 것이 와서 이렇게 내리쳐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자, 우리 엘베니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예.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쵸? 얘들아, 옆으로 이제 한 친구들은 이제 그만 들어가 봐 줄까요? 예. 자, 라마 친구들이 안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보이게 좀 옆으로 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예. 예. 자, 네. 예. 자, 이제 그만하고 자, 얘들아, 이제 자리에 들어가 보자. 손으로 하면 안 되지. 자, 다음 시간에도 기회를 줄게요. 자, 얘들아,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예. 예, 자, 자, 이제 그만하고요. 전도사님이 저 집을 보여준 건 이렇게 기도의 말씀으로 실천하며 집을 한 장씩 짓고 말씀을 괜찮네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벽돌로 한 장 집을 짓고 기도와 찬송으로 실천하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튼튼한 반석 위에 넓은 돌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래요. 자, 우리 다음 장에 보면요. 그러면 얘들아, 튼튼한 반석 위에 튼튼한 돌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짓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실천해야 한다는 건지 알아요? 예, 맞아요. 우리 서은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자,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우리 다음 장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지훈이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기도한대.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서훈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예쁘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봄이 우리 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진이?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대요. 맞아요. 자, 우리 나아미까지만 할게요. 나아미?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건 어떤 걸까요? 아멘. 예, 맞아요. 우리 서훈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거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수학 문제도 못하지? 나는 너무 바보 같아.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내 자신은 괜찮아. 나는 수학은 조금 못하지만 대신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해. 나는 국어도 잘해. 빼기도 엄청 잘해. 라면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칭찬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맞아요. 야, 우리 서은이가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근데 엘베니가 엘베니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엘베니에게 말했어. 엘베나, 엘베나, 너는 영어를 되게 잘하니까 나 영어 숙제 좀 도와줘. 아, 나 정말 시간이 없어. 널 도와줄 수가 없어. 가버리는 게 아니라 엘베니가 엘베니처럼 내가 영어를 도와줄게 하면서 이리 와봐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친구를 도와주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 수 있을 때까지 착한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착하게 도와주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돌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고 싶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렇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예쁜 손, 예쁜 마음, 예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누가 누가 예쁜 자세를 했나? 우리 하준이? 하준이가 예쁜 자세를 했나요? 예쁜 자세를 했어요. 자, 우리 라하미가 예쁜 자세를 했군요.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도 너무 예쁜 자세를 했어요. 지온이도. 로운이도 너무너무 예쁜 자세고 준이도 너무 예쁜 자세예요. 너무너무 예쁜 자세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저희가 튼튼한 돌 위에 지은 아버지 집처럼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서훈이가 나와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찬송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과 슬픔을 없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사랑만 남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태는 없어지고 평화로움과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와 하나님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구가 불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쁜 손, 예쁜 마음, 예쁜 눈. 다빈이가 너무 예쁜 자세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빈이처럼 예쁘게 앉아보고 예쁘게 기도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요.